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죠? 아이고, 아이고, 주인의 인형이 쓰러졌네. 오늘은 제가 노트북을 산 기념으로 스티커를 사서 꾸미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외에서 최근에 주문한 게 되게 빨리 왔어요, 스티커가. 제 예상보다. 원래 한두 달 걸리잖아요. 일주일 안에 빨리 도착해서 세일해서 그런가? 세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제품 잘 모르겠는데, 안한거산거 같은데 되게 빨리 와서 보통 세일 제품들이 빨리 오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스티커가 되게 빨리 와서 라노본가? 어쨌든 노트북을 새로 산 기념, 작업용 노트북이지만 스티커를 새로 사가지고 꾸며주려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이불 치우고 여기 요가 매트 분홍이 핫핑크라 뭔지도 잘 보이고 좀 관리가 어렵고 예쁘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매트 위에서 스티커를 새로 산 기념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사는 거 작가님인 것 같고, 파란색이니까 진한 파랑이 어울리도록 좀 촌스럽지 않게, 먼지도 잘 묻다 보니까 요 아이로 선택을 했고요. 이제 제가 스티커를 많이 꾸며봤으니까 아는데, 이런 것만 딱, 아이고, 벌레네? 일단 벌레 치우자. 벌레 저리가. 벌레 퇴치했습니다. 죄송해요. 보기 흉하다니 싫어. 날이 덥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제 가끔 날벌레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어놔서 그런 것 같아요. 방문을 열어놓고 청소를 안 하는 게 아닌데, 아무래도 제가 방을 좀 열어놓거든요, 더워서. 그래서 자꾸 벌레가 들어오나 봐. 날벌레 조금씩. 죄송해요. 어쨌든 그거 스티커 같은 거 많이 안 들었어요. 제 경험상 많이 끊겼으니까 좀 할게요. 죄송해요. 이거는 이렇게만 꾸미면 듬성듬성 채워지는 부분이 없어서 허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산 스티커, 그 하이틴 버전 반대되는 버전인데, 이것도 하이틴 스타일 검정색, 그건 분홍색만 있었던 스티커에서 홀로그램 검정 스티커. 노트북에 잘 어울릴 것 같았거든요. 이거랑 같이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처음 사봐서 양도 적은데 이쁘게 꾸밀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뒤에는 또 그냥 이렇게 펼치면은 종이처럼 찢어지거나 뭐잘 펼치는 그런 느낌인가 잘 몰라요. 사실 처음 구매해봐서 궁금하네. 이거 지퍼백인 것 같아. 되게 예쁘게 잘 되어있다 보자니. 암튼 한번 열어서 꾸며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스티커 어떻게 꾸미냐면, 그냥 마음 드는 대로 막 꾸미기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자리를 미리 배치하기도 해요. 일단은 이 꽃모양 포트에 있는 소녀가 너무 예쁘게 잘 예뻐가지고 화면에 잘안 나오는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작가님이 그림 엄청 잘 그리시는 일러스트 느낌이. 이렇게 소녀들의 배치를 먼저 하고 이렇게 꾸미면 될것 같거든요. 되게 예쁘고, 이렇게만 해도 이미 거의 완성이 됐어. 되게 예쁘지 않나요? 이것만으로도 완성이 다 됐는데, 요 사이사이에 이제 꽃도 같이 넣고, 남은 스티커는 따르게 쓰면 되고, 유키도 같이 해줄까요? 꽃이 일단 많으면 좋겠어, 이렇게. 유키 스티커도 아직 가지고 있는데, 인형 스티커. 그것도 같이 꾸며줄까? 일단 어울리는 대로 해야 되니까 위치를 잘 잡고, 하나씩 떼서 붙여줄게요. 이 상태가 되게 이쁘지 않나요? 동서남북 느낌인가, 너무? 그럼 이렇게? 꽃이 좀 많아, 생각보다. 이거 일러스트에. 너무 과한가? 너무 대칭을 맞추나, 너무? 이렇게 할까요? 오, 이거 이쁘다. 이렇게 두 개 맞춰서 겹쳐서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에 맞게 각각 붙여줄게요. 되게 이쁘게 잘 되지 않았나요? 이 상태도 이미 완성작인데 하나씩 붙여봅시다. 뚫렸어. 뿅. 일단 그리고 제가 대고서 이렇게 뜯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안 뜯겨서, 이거는 한번 뜯어 다시 붙였고, 이 부분을 너무 밑에다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올리고, 얘도 각도가 좀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아까. 그리고 이것도 잘안 뜯어지고, 안 뜯어져서 힘들었고, 이것도 이렇게 똑바로 붙이려다가 너무 안 예뻐서 이렇게 돌려서 붙였고, 얘도 너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살짝 돌려서 붙였어요. 가운데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만 붙이면 되거든요. 되게 예쁘지 않나요, 그래도? 말 너무 빨리 해서 막 가더니 힘들었던 흔적들. 잘 안 떼어지는 게 힘이지만, 그래도 일러스트 자체는 엄청 예쁘다. 이거 보세요, 이거 막 너무 예뻐. 그냥 이렇게만 붙여도 이미 작품이에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냥 대충 이렇게 이렇게 붙여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냥 소녀로 도배해도 될 것 같은 만큼 예뻐. 그냥 이렇게만 해도 벌써 이렇게 해도 한 작품 완성이에요, 진짜.
과장 안 사고 좀 과장 좀 보태서. 근데 난 이게 너무 많으면 좀 그러니까 빼고 가운데 하나 붙이고 마무리 좀 할게요. 그리고 다른 애들도 붙여보자. 이거 진짜 너무 예뻐. 어떡해 귀여운. 안가운데 붙이려다가 실수로 조금 밑에 붙였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너무 정가운데 딱 있어도 각도가 안 예쁠 것 같아서 그냥 잘못 붙인 느낌 그대로 가고 괜찮지 않을까? 혹시 모르니까 좀 옮겨볼까요? 이렇게 뜯으면 잘 안 뜯어지더라고요. 조심히 뜯어야 돼. 너무 안 뜯겨서 진짜 너무 조심했어. 얘가 일러스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조심히 뜯고 한번 또 이제 가운데에다가 맞춰서 이게 가운데가 맞는지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 보니까 여기도 푸른 머리가 조금 섞여 있어도 되게 예쁜 게 잘 나온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가운데 붙여볼까요? 아까보다 훨씬 낫다. 좋았어. 수평 제대로 맞췄고 아까보다 이게 난 것 같다. 잘 된 것 같아. 쓰레기는 이제 버리고 나머지 요 스티커들로 채워볼까요? 하나씩 제가 채워볼게요. 삐뚤긴 한데 테이프 작업을 한번 했어요. 안쪽에 게임기랑 시계 부분 그리고 타자기랑 고양이 홀로그램 글씨 부분인데 약간 삐뚤은 것 같은데 괜찮고 여기 밑에도 꼼꼼히 발라줄게요. 그리고 여기다 아슬아슬하게 이제 고양이 머리 쪽에 맞게 좀 잘 붙였어요. 테이핑 작업하면 좋은 게 오래 가가지고 좀 지저분하고 꾸개진 부분 티가 나더라도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스티커도 어덜너덜하지 않고 좋아가지고 테이핑 작업을 했고 밖에도 마찬가지로 테이핑 작업을 했는데 좀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도 여기는 나온 부분은 칼로 잘라도 되고 이렇게 붙여도 되는데 사이사이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접었다가 접힌 부분 때문에 잠깐 뜯었다가 다시 붙였더니 여기 기포가 좀 생겼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손톱으로 밀어서 밀릴 수도 있고 없어도 솔직히 이런 게 있어도 오래가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코팅한 것처럼 노트북에다가 코팅한 것처럼 테이핑 작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예쁘게 나와서 만족스럽습니다. 보면은 오른쪽에 전등 부분 뭐 글씨 고양이 블랙 화이트 러브, 사랑, 하트, 그 다음 체리, 빈티지한 느낌의 꽃, 뭐, 고양이, 양옆으로, 버스, 선글라스, 그 다음에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컴패티? 컴패티랑 꽃 부분, 대비 되게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집게, 하트, 되게 이쁘게 잘 만든 것 같아서, 나름 만족스럽게, 원래는 스티커로 노트북을 꾸며봤고요. 저만의 노트북이 완성이 됐고, 안에도 보시면, 이렇게 꾸며졌습니다. 예쁘죠? 여기다가도 붙일까 하다가 그럼 화면이 방해될까봐 안 붙였어요. 더 이쁘게 오늘 노트북을 꾸며봤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도 한번 꾸며보세요. 내 나만의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나? 커마? 노트북입니다. 이렇게 꾸며보세요, 여러분. 스티커 최고. 짠! 안녕! 산뜻해. 마우스패드가 물에 젖으면 이렇게 젖어버리는군요. 저렴한 편은 아닌데 직접 그린 그림도 바게트빵 스티커 위에다서 좀 튀어나왔어. 엄마가 또 스티커를 주신 건 아닌데 차단했어요.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쓰려고요. 도넛 모양은 폭신폭신해서 어디다 써먹지 엄청 고민을 했는데 이왕 스티커로 여러 개 꾸미는 겸 이거 이미 있던 거는 여기 붙였거든요. 보시면 그리고 저쪽에도 스티커가 좀 남았는데 또 새 거로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민트 색깔을 아끼고 싶은데 여기 노트북에 붙일까요? 색깔이 좀 마음에 들거든요. 잘 어울리려나? 스퀴시 아니다. 이 민트는 제가 최근에 또 타블렛에 시켰어요. 구매한 게 있어서 거기다 붙이면 될 것 같고 민트 말고 이거 붙일까요? 이것도 꽤 이쁘게 생겼는데 초코가 더 귀여울려나? 한번 옆에 해보자. 초코가 날 것 같아. 초코를 여기다 붙여줍시다. 마우스 패드. 그러면 심심할 때마다 스퀴시처럼 누를 수 있는 스티커가 또 완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랑말랑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이건 또 어디다 써먹을까? 새 건데 하고 고민 중입니다. 일단은 스티커 너무 귀엽고요. 여기다가도 하나 붙여볼까요? 도넛으로? 이번에는 이거 스마일?
스마일이 잘 어울리고 노란색 예쁘네요. 이것도 이쁜데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은 걸 붙이고 싶었어요. 마우스에 확실히 노란색이라 그런지 스마일 웃는 표시가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붙이면 스퀴시 스티커는 막 폭신폭신해서 느낌이 좋거든요. 먼지 붙은 거 떼내고 착하고 열심히 붙여줍시다.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했을 때 폭신폭신한 게 그립감 좋은데요? 완성이 되고 너무 귀엽습니다. 딱 달라붙어 있는 거. 도넛 파티네요 오늘. 그리고 여기 방패들에다가 이것도 카카오톡 이것도 붙여줄까요? 이모티콘? 그래서 뭔가 연락할 때 좀 귀여운 느낌으로. 아, 여기 펜도 다 지금 이거고. 그리고 도넛에 원래 가운데 뻥 뚫린 구멍에 이거에 이제 이렇게 하나씩 있거든요. 하나 떨어졌네? 원래 네 개인데. 도넛 네 개에 동그라미도 네 개. 하나 떨어졌다. 붙이면 됩니다. 펜에 이렇게 좀 하나씩 하나씩 붙여줬어요. 보시면 볼록볼록 튀어나와서 귀엽죠? 이것도 스퀴시라 누르면은 잘 다 눌립니다. 폭신해서 귀여워. 요거는 좀 고민해보고 붙일게요. 제가 이 도넛 스퀴시 같은 스티커를 붙였는데 그냥 그대로 놔둘 걸 그랬어요. 테이핑 하려다가 좀 더 지저분하게 묶고 그리고 살짝 뗐다 다시 붙였더니 눈이 그냥 입부분이 흰색으로 이렇게 좀 뜯어진 부분이 보이거든요. 딱히 이쁘지가 않다. 그래서 이게 먼지 쌓인 건 그냥 쓰다가 칼로 베서 찢어낸 다음 써도 되고.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마무리가 와감 처리가 뾰족뾰족해서 좀 아파요. 네, 마우스 충전을 했고 이제 충전 다 된 것 같거든요. 방송 다 끝났으니까 여기 이것도 테이프 이거 칼로 찢어주든가 해야지. 잘 안 되네. 방송 좀 끌게. 이렇게 안 먹어. 됐다. 바닥이라 그렇구나. 아이고. 컴퓨터 위로 올려놓고 합시다, 그럼. 화면에서. 아이고. 이렇게 허벅지에다가 해야겠다. 지금 방송 화면이 안 보여드리고 있는데, 옮겨놓고 할게요. 마우스패드에서 해야겠다. 안 되겠어. 마우스가 안 먹어가지고. 마우스 패드에다가 해야지. 근데 이 스티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얘도 테이핑을 할까 생각 중인데 마우스는 이렇게 모서리 때문에 별로 안 예쁜 것 같고 여기다가는 책상에다 괜찮을 것 같아. 일단 방송을 종료하고요. 여기 뒤에도 좀 안 먹어요. 제 인식 센서가 잘 안 먹어갖고 칼로 좀 잘라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야 될 것 같아. 칼이 없네. 됐다. 잘 먹는다. 아니다, 아니다.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게 버튼 내리는 게 좀 불편한 게 올리는 게 이 테이프에 가려져가지고 여기만 좀 잘라내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컴퓨터 끄고 스티커를 엄청 열심히 꾸몄으니까 다른 것도 꾸며야지.